22만 7천백.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NB 디자인입니다. HNB 디자인의 테마는 오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마스크 건강기능식품 스마트폰이 다 있습니다. HNB 디자인, 은는 2012년 5월 10일 설립됐으며 회사의 주식은 2018년 11월 15일부로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보조배터리, 소형 가전에서 공유 서비스, 배터리 플랫폼까지 다방면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기 위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막는 용도에서 코로나19 발병으로 의료용,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제작한 기계를 사용하여 보건용 마스크, KF헤드를 생산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2년 5월에 설립되어 휴대용 보조배터리 및 충전기, 가정용, 차량용 등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보조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 스마트 악세사리 기업이며 코커리 브랜드로 보조배터리, 충전기, 블루투스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을 판매하고 있음. 대시 2021년 아리바이오 HNB, 건강기능식품, 포에버 NK, 면역세포치료제와 2022년 HT 디자인, 바이오헬스를 인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 진행 중. 재무 대시 신규 자회사의 매출 기여에도 보조배터리, 충전기 등의 판매 부진과 라이프웨어 사업 부문의 중단으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축소. 대시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 그러나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개선되며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신규 자회사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바이오헬스 등의 사업 확대가 기대되나 주력인 디바이스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HNB 디자인의 시가 총액은 52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HNB 디자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36위입니다. HNB 디자인의 상장 주식 수는 1101만 2920 주입니다. HNB 디자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NB 디자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7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9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1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22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60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3배, 3,8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1억 원, 마이너스 54억 원, 마이너스 9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4억 원, 마이너스 154억 원, 마이너스 195억 원입니다. HNB 디자인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9번지 13%이고 유보율은 739.2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68.4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8 0.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7.63이며 전일 대비해서 7.46 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NB 디자인의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73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730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79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HNB 디자인의 종가는 4,735원이며 주가가 HNB 디자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HNB 디자인의 종가는 4,735원이며 주가가 HNB 디자인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HNB 디자인은 거래량 55,400억은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60,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8,400억 주, 삼성에서 11,601억 주, 현대차증권에서 5,70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700억 6주, 한국증권에서 3,100억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9,584주, 한국증권에서 8,865주, 현대차증권에서 7,478주, 하나증권에서 3,261주, 삼성에서 2,93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500신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련주 HNB 디자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